5년 전 고무진 다이아, 그거 우리가 훔쳤었어. 나눠 갖기로 했는데 네 잘난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튀었네. 난 그걸 쫓았고 깜깜한 방콕 길거리를 개처럼 뛰어다녔어. 그러다가 내 눈앞에서 나한테 왜 말 안 했어? 나한테 왜 말 안 했어? 공우진이 아저씨 바에 가둔 것도 나고 아저씨를 쫓던 것도 나다. 왜 말 안 했어? 매일매일 내 얼굴 보면서 세상에 둘 다 없는 형 있죠? 그걸 다 숨기고! 나 죽이고 싶지? 쏴봐. 쏴. 쏴. 쏴봐. 그렇게 못하겠지? 내가 쳐 죽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겠지? 그럼 나는 정도준이한테 아무리 맺힌 게 있다 한들 죽이고 싶었겠냐? 응, 뭐, 그래, 변명이다. 그럼 이건 어때? 한태호 때문에 네가 감옥 갔다 왔던 것처럼 난 네 아버지 때문에 감옥살이 했었다. 내 나이 15살에. 심부름 갔다 오라길래 말씀 잘 들어야지 시키는 대로 했다. 근데 그게 그냥 심부름이 아니더라고. 경찰이 왔고 나는 잡혀갔고 내 나이 15살에 참 잘했어요. 포장받는 심정으로 몇 개월 살다 왔다. 그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네. 그리고 나 정도준이 나한테는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. 그 인간 눈 감는 그 순간까지. 복수라도 할걸 그랬나.